오늘 어떤 가징 4.3.2일에 어떤 간증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2일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어떤 간증 4.3.2일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참, 문제로 인하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퍼포슴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참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아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어다. 부부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이혼 문제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또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처음 믿은 주님을 믿은 믿음이 회복될지다. 또한 그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렛으로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종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 있으신 분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참 4.2 4.3 4.3.2일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질병 부위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췌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췌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난소암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후두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혈액암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암병마다 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매가 치유될지어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후두염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또한 안구 건조증이 치들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들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들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들지다. 각종 모든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자는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1번 어떤 간증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를 끝내겠습니다.